우리가 식당을 창업하고 장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윤의 창출입니다. 남지도 않는 장사라면 굳이 고생하고 가족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고단하게 장사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. 장사가 안 되면 거의 대부분은 반찬 종류를 줄이고 늘 사용하던 식자재를 더 저렴한 것으로 바꿉니다.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손님이 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그나마 찾아오던 손님마저 놓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. 손님들도 경기가 안 좋으니 외식 빈도수를 줄이기 시작하고 그 손님들의 발길과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. 하지만 비용이나 재료의 원가에 목숨을 거는 그 순간 식당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원가에서 벗어나면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. 먼저 편하고 기분 좋게 손님이 내 매장을 방문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원가 관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. 손님을 매장에 먼저 오게 하는 일이 우선이며 좋은 재료로 푸짐하게 양을 내던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비주얼로 승부를 하던지 내 음식이 제공되었을 때 손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만 몰두해야 합니다. 그리고 계속 개선하고 실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손님의 반응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 일단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해놓은 원가율에서 자유로워져야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지금 먹을 직구